우려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결국 강원도 경계도 넘었습니다. 철원의 한 양계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양계 농가,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칩니다. 살처분한 닭을 묻기 위한 구덩이입니다. 농장 인근에는 차단막이 설치됐고 조류 인플루엔자 경고판이 섰습니다. 이곳에서 의심 증세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산란용 닭 10마리가 이유 없이 폐사했습니다. 농민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AI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질병관리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는 4일이나 5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가와 인근 농장에서 기르던 닭 4만 5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1.2km 떨어진 경기도 포천에서 AI가 발생해 방역이 이미 강화됐지만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2km 지역에 지금 이미 발생이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바이러스에 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이죠. 철새가 전염 매개체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독은 아주 전송들에서 꽤 잘 하던데 이게 저 철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쪽에 저 철새 도래지가 이게 많으니까. 철원군은 해당 농가에서 6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양계 농가가 있다며 추가 살처분 여부는 AI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